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신대 파이팅입니다. 아유. 아, 예. 아니, 여기 서 있어. 안녕하세요. 김선주 소개합니다. 고생하세요. 제가 지금 반갑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걸려. 네, 길 좀 떠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너리 이름 같이 무슨 말이야? 선생님, 장기수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여기서 밀게 됐네. 고생 많았어요. 네, 아니요. 계속 쉬어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택. 아, 그러십니다. 앞에 잠시만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셔도 되니까요. 아래쪽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생각해야 될 대목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국회의원들, 당원들과 함께 5.18 묘역, 민주민주주의 역사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묵념 드리겠습니다. 5월 영정과 민주민주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묵념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5초만. 한다 봐. 미철교수는 가산대학교 파리학번 인질에선 조직한 직장을 하시다가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김광동 김수사회위원장은 5.18을 북한군 통일하고 주장을 했는데 미철교수와 등 의문사를 당한 사람들이 지금 김수사회위원회에 진상규명에 관련된 모두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미철교수가 이해를 당했습니다. 우리사님은 사수원지에서 의문사 전사태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89년도.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는 상태고, 김실화의 위원회에서 거기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미자주에서 하라고 했었는데요? 네. 얘가 산묘역이어서 당초에 일반 묘역 부지였는데 일반 묘인데 그때 당시 5월 27일 날 진압되고 나서 계엄군들이 시민 사망하신 시민들 여기다가 매장해서 일반 묘역을 찾게 됐어요. 예전에 갔다가 정말 좋은데. 어? 뭐한데? 옆에는 최현열 열사님이신데요. 잠깐만 10km 정도
2015년도에 81세의 나이로 귀신하신 목사님이신데, 근로정신대 할머니 일본 문제, 민족의 자존감을 세우는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2015년도에 귀신을 하셨습니다. 15년? 지금도 유지 피해자 문제를 또는 외상정 정부에 대해서 아마 지사님이 살아 계셨다면 성탄을 드리고 밑으로 여기도 있네. 아, 여기 이하면에서 막판에서 막판에서 여기도 있잖아. 이제 하고 그대로 놔둬. 아, 이한열 열사 묘역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팔매역 쪽에 계시고요. 경찰 대표님만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올 때마다 계셨는데. 네. 병의심 어머니는 마지막 가르치는 순간까지 민주공작법 관련되어서 한여리 등 누구 등이 민주공작으로 지정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셨는데 그걸 못 보시고 가셔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동하셔야 되지. 3대 쪽에서 끝나고 3대 마치고요. 네. 대표님만 따로 병신 어머니 묘역에 가서 3대 드리겠습니다. 저 Thank you.
오늘은 큰놈들은 네, 네. 수상수밖에 없고. 네. 비켜줘야 참. 그래. 예, 예, 예. 예. 오후 6시에 지하제 도착하고 그쪽으로서 이동을 할 겁니다. 눈이 깃발 입고서 왜 그래? 또 벗고 해야지. 한번 가게요. 차 갑니다. 만족을 못해서 수고했어요. 잘 못 찍었어요. 어디? 금남로 가요. 네, 금남로 맞아요. 거기 수창 수창 금남로 가. 몇 시부터? 네. 오늘 에브리 먹었어요. 네, 망월동 공회역이라는 민족인조열사 묘소에서 인생을 뱉고 참배하는 거 보고 이제 오늘 전야제 금남로 그 옛날 전남도청 앞 금남로의 전야제 우리가 또 방송하고 내일은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오인팔 과제에서 여기 안혜영 회장님, 예. 이제 우리 독수리 삼총사가 오늘 광주에서 뭉쳤는데 뭔가 일을 하나 내야 될 거 아니요? 아, 그렇죠. 내일 윤석열이 온다는데 정 회장님이 윤석열 따기를 한대 때리기로 끝놈하고 상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끝놈하고 해야 한다. 그래서 내일 과연 정 회장님이 윤석열 따기를 한대 때리고 체포 뒤에 갈지 안 갈지 길을 어떻게 보세요? 아이고 적근 근데 독수리 뭐. 삼총사가 모였으면 자그마치 222년 이 산 독수리 삼총사가 모였으면 뭔가 광주에서 기념될 만한 일을 하나 하고 가야 되잖아.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자고요. 아니, 내일 하여튼 여러분 기대하세요. 내일 네. 역사적인 기념될 만한 일, 5.18을 맞이해서 광주에서 독수리 삼총사가 뭔 일을 벌릴지도 모르니까 내일 주목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이따가 저녁 때 수창초등학교 옆에 있는 금남로 가서 전야제 방송해드리고 또 전야제 가서 광주 시민들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금남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